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콘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전문가님, 양시장이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 연중 최저까지 밀렸고 코스닥 뭐 제약바이오, IT 할 것 없이 모두 다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오늘 큰 폭으로 이렇게 네. 밀렸는데 오늘 오후장에 와서야 이제 단기적인 지지선에 위치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 분석가마다 뭐 지금 현재 추가 하락 개연성을 점치는 뭐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1차적인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38,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12, 뭐 전후에서 뭐 1차적인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상승, 지금까지 2016년 경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상승 추세가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방침도 있었지만, 오늘 코스닥 투자 심리를 더욱더 이렇게 악화시킨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조금 약간의 좀 새로운 악재가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투자를 할 그 당시에 콜옵션에 대한 부분을 뭐 비밀로 이렇게 붙이기로 하고 네. 서로 이렇게 투자를 받았나 봐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 그 바이오젠 간에는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콜옵션에 대해 가지고 좀 비밀로 붙이기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 부분은 그 회계 규정상으로는 최소한 주석으로도 네.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회계 위반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감리위원 간에 뭐 정손이 감리위원 한 8명 중에 7명이 고의적인 위반이다. 뭐 네. 또 한 명은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좀 지금까지 안 나왔던 새로운 악재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불거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물론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가량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보는 그 상해 증시도 1차적인 지지선 가까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거의 단기적인 그런 최악 국면에 네.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이야기가 오전까지도 네.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흔들렸습니다. 네. 자,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네. 점치기는 좀 힘든데요. 네. 가격대, 지수대를 보면은 거의 단기적인 그런 바닥권에 진입하지 네.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입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입니다. 즉 시장 여건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즉 뭐 신흥국 리스크 완화, 무역 분쟁 우려 완화, 뭐 이런 제반 악재들이 해소되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인데, 아마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간다면은 아마 조금 주가 지수는 이미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구간은 리스크 관리만 철저하게 하신다면, 손절매만 철저하게 하신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한번 손절매 원칙만 딱 지키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와서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영향이 약간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전체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네.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는 지역이 올라가고 있고 해당되는 수출주, 네. 그러니까 IT, 뭐 반도체, IT, 뭐 이런 업종들만 이렇게 좀 약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시장 전체 영향에서 업종별 영향, 그 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 그 미중 무역 분쟁 따라가지고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산 반도체가 중간에 좀 중간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무역 보복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오히려 그 화풀이를 우리나라 한국에게 양쪽 국가에게 하지 않을까. 즉 국수주의적인 그런 무역 행태를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국수주의적인 그 무역 행태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네. 2차 전지 산업까지 지금 이제 그 배터리 금 환영이 해제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수혜주 종목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성장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화풀이를 2차 전지 관련 그 한국산 배터리에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최근에 와서 급락했던 종목 업종들이 보면은 IT 종목과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네. 그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락시켰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시장이 반등 나온다면 성장주, 실적 성장주이면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 중심으로 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시장에서의 투자 조언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공감 토크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후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떤가요? 네,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상해, 심천 모두 각각 3,000포인트, 1만 포인트가 붕괴되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 증시는 3.98% 하락한 2,90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증시는 5.38% 하락한 9,4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9% 하락한 1,548포인트를 기록하는 전체적인 약세가 이어졌고요. 은행과 보험 섹터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하락세를 방어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각각 2.9%, 3.5% 하락한 모습이고요. 특히 무역, 통신, 교통운송, 설비 등의 각각 7% 이상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도 보복 조치로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7월 6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가 다시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무역전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의 약세를 이끌었고요. 또 ZTE 제재를 부활시키는 법안 또한 미국 상원에서 가결시키면서 ZTE 규제 리스크도 또다시 불거지면서 ZTE는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발표로 그동안의 협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리스크가 확대됐고요. 중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통신장비 관련주가 가장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그간 시장의 관심을 한 부분 받았던 샤오미의 중국 CDR 발행 심사 연기가 공식 발표됐는데요. 공식 발표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 기대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샤오미는 당초 홍콩 IPO 이후에 중국 본토 CDR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내 첫 CDR 발행 기업으로 기대를 크게 받았지만 전일 발표를 통해서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샤오미의 CDR 연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샤오미의 예상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 IPO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CDR을 발행하는 것이 더욱 시장이나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전망과 함께 대응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 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업종별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거의 이제는 시장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영향에서 업종별 영향으로 자꾸 좀 줄어들고 향후에는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시장 내에서 IT 및 금융업을 조금 더 확산, 조금 더 진출하는 것입니다. 네. IT 및 금융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하는 거고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거겠죠. 중국이 원하는 거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역 흑자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는 좀 불가피하게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미 국채 매입을 다시 그 진행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적자도 감소하면 좋겠지만 미국 그 경제 구조상 적자는 뭐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중국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미국 국채를 좀 더 매입해 가지고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 미국 입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구사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미 국채 보유 잔액입니다. 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 지금 진한 색 선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입니다. 네. 계속해서 2000년 이후로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2012년 경서부터 미 국채를 지금 사주지를 않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번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그 국채 가격이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괜히 미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평가 손실만 떠안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니까 지금 더 이상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있기 때문에 단기채 만기 보유가 아니면은 뭐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기에는 미 국채를 매입을 해봤자 뭐 그렇게 뭐 평가 손실만 떠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안 살려고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걸 좀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중국이 그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IT 및 금융 부분에서 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무역 흑자도 유지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면은 미국 국채를 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고 있는 네.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관세 보복으로 이렇게 뭐 한번 신용을 하는 뿐이라고 봐지는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채 매입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그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과 미국 시장 미국 그 주식 시장 간에 좀 디커플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나스닥 지수와 중국 차이넥스트 중국 네. 기술주의 그런 지수 흐름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2월 경서부터 미국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비교적 뭐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빠졌죠. 그런데 미국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중국 차스닥, 중국 기술주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에서 조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신흥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좀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정을 뭐 제가 집약해서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4월 경서부터 미중 무역 분쟁은 시작되었고 뭐 5, 6월 뭐 이번 6월 하순경이 거의 뭐 긴장의 최고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실무자들은 굵직굵직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떻게 타협을 볼 것인지 네. 그게 지금 협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결 볼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조만간 없다. 조만간 좀 마무리가 될까요? 마무리 지금 네. 수치적인 그런 조율 작용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까지 끌고 갈 그런 상황은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7월경 이렇게 넘었으면은 아마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 참여 받고 있습니다. 자,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야지 이제 우리가 좋을 텐데 화해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서 IT나 또 2차 전지주들이 좀 불안한 모습을 덕분에 보이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자, 일단 테크윙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테크윙. 자. 19,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테크윙도 네. 지금 최근에 와서 주가가 지금 급락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크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의 그런 영향 때문입니다. 테크윙의 그 실적을 본다면 후공정 장비 업종이거든요. 네. 저는 뭐 전공정 장비는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장비 업종 중에 투자할 만한 곳은 후공정 장비 혹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테코인 같은 게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분기별 실적을 보면 1사분기 또 잘 나왔고요. 그리고 2사분기 이번 2사분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 30% 이상 성장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호실적이기 때문에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뭐 급하게 올라갈 일은 뭐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 종목은 성장주임은 아직까지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을 보는 바라봐야 될 그런 전략은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리스크보다는 조정 마무리, 조정이 지금 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후에 조정 후에 그런 대응 전략을 좀 미리 좀 짜야 될 그런 네. 시기가 아닐까.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일부 현금화를 시켜 두셨다면 어떤 쪽으로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어떤 쪽으로 올라갈지를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네. 종목.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패턴상 1차적인 그 저항대는 17,5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되 단기적으로 17,500원 선까지 네. 반등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윈 봤고요. 유니샘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역시 요즘 하락폭이 좀 큰 종목인데 네. 자 9,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유니샘은 전공정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정 장비는 가능하면 제가 권해드리진 않는데 네. 일단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오늘 종가가 상승 추세의 그런 하단 지지선을 좀 하향 이탈하고 지금 내려간 네.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오차가 있다고 보고 상승 지속형 패턴의 그 하단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가격을 어느 정도 지난 어제 종가까지만 조금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패턴이 조금 바뀌어버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주가의 그 차트 흐름을 보면은 지금까지 최소한 중기적인 상승 흐름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주식도 단기적인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반등이 나온다면 약하게 반등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은 조정 후에 대응 전략을 짜는 관점에서는 이 주식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장비나 네.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많은 종목들 실적이 좋으면서 낙폭이 좀 많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니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일 만약에 오전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네.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2, 4분기, 3,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 중심으로 네, 네. 갈아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유니샘 봤는데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떨까요? 이 디스플레이 관련 이 장비 쪽은 또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주성 1,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도 전공정 장비 쪽이죠.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유니샘과 같이 주성 엔지니어도 분기별 실적 성장률이 갈수록 성장은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분기 실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번 단기 급락장에서 단기적인 클라이막스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정 장비 업종의 네. 그 실적 둔화가 성장세 둔화가 이미 작년 연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도 지금 보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부터 보면은 그 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아마 2분기, 3분기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주식도 제가 보기에는 내일 혹시나 아침에 좀 약간 반등이 나온다면 네. 실적 성장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 중심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 네. IT 장비주로 가시더라도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주들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이번엔 좀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꽤 많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부탁드렸는데 일단 꽤 수익권에 계십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그 저희 그 자회사 지배력에 대한 부분, 즉 장부가에서 시가 평가로 평가 가액을 올리면서 이게 과연 타당했는지 그 문제만 지금 정선위의 그런 감리 대상으로 이렇게 엮여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또 추가적인 또 악재가 나온 게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 간의 그런 코럽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공개한 부분이 네. 과연 회계 처리에 적당했냐 이 부분이 새롭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감리위원 간에도 7대 1입니다. 8명 중에 7명이 회계 처리 위반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장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에 좀 단기적인 악영향을 조금 더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추가 하락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내일 아침 뭐 부근에서 시초가 부근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좀 그 다음에는 조금 저가 매수 해보지 네. 해봄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뭐 9만 7천 원 선에서 9만 7천 원 선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9만 7천 원 선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지스 이슈랑 같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오늘 네. 사실은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이게 바이오 기업과 그리고 일반적인 뭐 의약품 제조 약간의 좀 투자 심리가 좀 엇갈릴 수 있는데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콜옵션 비공개 때문에 바이오 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의약품 업체는 전체적으로 오늘 큰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면 저가 매수해도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확대될 개연성도 네. 남아있어요. 뭐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비중 축소 의견으로 가는지 네.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같이 제시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현대제철 볼게요. 6만 4천 원 선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철강주들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을 잘 선정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역시 내가 주식을 잘 분석해, 잘 보는 거야.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폄하할 그런 생각은 없는데 네.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연유로 올라갔는지, 어떤 이슈에 엮여서 올라갔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지를 아셔야 그 이슈와 관련된 테마들이 조정 나올 때는 그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번에 지난달에 큰 폭으로 상승할 때 네. 남북 경협주에 다 뭐 이렇게 네. 철강주,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 여러 업종들이 남북 경협주에 엮여서 올라갔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나 큰 호재가 이미 북미 회담 타결이라는 너무나 큰 호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절대 지난달과 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투자 심리는 절대 네.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이 주식은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남북 경협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기 그 직전에 그 바닥권 거의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의 원위치 수준으로 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수준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5만 2,5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5만 4,600원이니까 네. 추가 하락 개연성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청자분께 뭐 선택의 뭐 여지를 좀 드리겠는 게 한 여기서 한 3, 4% 정도 조금 더 하락할 개연성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현재가에서라도 조금 팔고 물량이라도 조금 이렇게 늘리시든지 네. 아니면은 아예 안 되겠다.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고 원위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길게 철강 업황 측면에서 좀 길게 보자 하신다면은 좀 보유 관점에서 가시는데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 일단 팔고 한 3, 4% 밑에서 네.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봤고요. 자 이번엔 지니뮤직 볼게요. 어제 네. 크게 올라서 그런지 오늘 일단 6%나 밀린 종목인데 자 지니뮤직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 6,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니뮤직 패턴을 보면 네. 자 단기적으로 상승 주 추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상승 주추세가 만들어진 종목, 하락 주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은 해당 추세가 일단은 진행된다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올라가는 주식의 특성이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내려가는 주식은 내려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언제 그게 바뀌느냐 하면 상승 주추세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올라온 폭의 3분의 1 조정을 뚫고 내려갈 때 3분의 1 조정을 뚫고 내려갈 때는 상승 주추세가 이탈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주추세에 있는 종목은 바닥에서 반등한 폭이 3분의 1 이상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는 하락 주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니 뮤직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주추세가 만들어져 있고 상승 주추세가 유지되기 위한 그 가격 조건은 6,430원입니다. 그래서 6,43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주추세를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장중에 장중 저가가 6,430원 전후였나요? 네. 공교롭게 이렇게 딱 마감했는데요. 내일이라도 혹시 6,430원 오늘 장중 저가 수준을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아 상승 추세가 지금 마무리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중을 줄이시면 되는데 6,43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상승 주추세를 즐기고 만끽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 뮤직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 간략하게 듣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시장의 키는 네. 지금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네, 아무리 많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의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현물뿐만이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 위한 조건은 달러화가 강세가 좀 진정되고 달러화가 네. 약세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좀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신흥국 위기가 좀 완화되어야 될 것 같고 네. 달러화가 약세 전환, 외국인 매수의 선결 조건은 달러화의 약세 전환, 달러화 약세 전환의 선결 조건은 신흥국 위기설 완화, 무역 분쟁 우려 완화 이런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수급이 키는 외국인이 지고 있지만 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무역 분쟁 우려가 좀 완화되고 그리고 신흥국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야 달러 약세 전환과 외국인 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분께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체 시장에서 업종별 영향 이제는 그다음에는 수치적인 그런 조율 과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7월 달은 무역 분쟁 우려는 약화될 것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저는 뭐 거의 뭐 단기적인 바닥권에 뭐 최악 국면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좀 약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본다면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이번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때 실적이 성장하면 2-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에 엮여가지고 같이 급락이 나왔던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낙폭이 과대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물론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수소차 네. 이런 종목들도 성장주이면서 단기적인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IT 중소형주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뭐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컨텐츠주도 뭐 최근에 주가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컨텐츠 중에서 실적이 올 2-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썬데이 토즈 네. 뭐 이런 종목들 아마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조금 큰 주식을 말씀드리면 녹십자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이번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전략을 짜신다면 낙폭과대 성장주, 실적 호전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썬데이 토즈와 녹십자가 해당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못다한 종목 상담은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